칠하는 거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칠하고 보여드리려고요. 도안이도 똑같은 색깔로 해줄게요. 그러니까 생리가 오래가서 좀 아파요. 아 힘들다.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손사인펜으로 예쁘게 칠해서 레트로 느낌을 진하게 해줄 거고요. 손도 지금 완성했습니다. 짜라잔. 여기가 조금 더 진하고 여기가 조금 더 연하죠? 얘는 금색을 섞어서 그래요. 귀여워. 좀 예쁘게 칠한 것 같은데 테이핑을 위에다 했더니 위에 꾸겨지고 여기도 쪼그라들고 여기도 꾸겨져서 찢어지진 않았는데 여기 뒤에 종이가 없더라고요. 종이변이 없어서 그냥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테이핑을 한 거거든요. 비닐 테이핑. 되게 느낌은 좋고 질감은 좋은데 모양이 약간 못생겼다.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지나? 이게 시손인 것 같아요. 더 이상 안 돼요. 누르면 질감이 좋긴 해. 나쁘지 않아요. 스킷이 완성했는데 조금 실패한 것 같은 스킷이가 완성이 돼서 마음이 아프네. 종이가 평평하게 펴지진 않더라고. 망해버렸다. 도안에 예쁜 걸 썼는데 색깔은 되게 예쁘게 칠한 것 같은데 그쵸? 좀 아쉬움이 있는 스킷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힝. 그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야. 인생도 내 삶도 스킷이마저 잠시만요. 제가 이거 다시 좀 수정을 해볼게요. 테이프 너무 잘 붙어가지고 안 떼지. 아씨. 내가 이거 붙여가지고. 이제 펴주자. 안 펴지는, 안 펴지는데? 펴지고 있으면 안 펴져. 테이프 떼내도 안 펴지고, 안 떼도 안 펴지고. 어쩔 수 없네. 일단은 완성. 귀여워. 펴진 건 못 참아서 밑에를 뚫어가지고 옆에를 좀 펼쳐줘서 전부 다 좀 덜 꾸깃해졌죠? 완성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또 꾸겨져 있는데 얘를 또 하려면 여기 옆에 뚫어가지고 모양을 펼쳐줘서 또 해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건 좀 귀찮고 싫어. 손만 옆으로 옮기면 종이가 덜 구겨질까? 이렇게 구겨져 있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어. 여기가 좀 구겨진 거 어쩔 수 없나 봐. 스킷이 손 스킷이 비닐 손 종이 스킷이 완성. 스킷인데 손이 좀 덜 넣어가지고 약간 모자란 느낌? 더 많이 나올 거. 그냥 펼쳐지기. 쉽쉽하긴 해. 나쁘지 않다, 말. 게임 스킷이 완성. 노랗게. 약간 레트로 느낌 나긴 해. 뿅. 이렇게 보면 또 나름 귀엽다. 여기 좀 접혀진 거는 펼쳤는데도 이렇게 약간 접혀져 있어. 이게 흉해서 마음이 아프다. 완성됐어요. 약간 찌그러진 것 같아. 여기가 솜이 너무 많고 여기 좀 적은 것 같아. 과자 같아. 완성됐습니다. 안녕. 하나도 테이핑 했죠? 조작대도 붙여서 손 넣고 완성해보겠습니다. 제 기대되는 포즈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붙어서 안 들어가고 얘도 이제 울퉁불퉁한데 콜라 스키시까지 완성을 했고요. 옆에 가서 새가 터졌네. 붙이면 되겠죠? 종이 잘 안 되려나. 종이 사이에 붙여주면 됩니다. 그렇죠? 풍선이 잘 안 됐나 봐. 됐다.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안 내려오는 부분 손목 플라스틱이 그래도 완성되니까 좀 귀여운데 아 여기 이 부분 부착제를 붙여서 여기 손이 안 들어갑니다.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하면 여기까지 닿긴 하는데 그 뒤로는 안 돼요. 종이 콜라스틱이 완성. 귀엽죠? 나름 귀엽다고 해줘. 찌글찌글하지만 귀엽게 완성했다. 좀 찌글찌글하긴 하다. 제가 이걸 딱 붙여도 되는데 여기 잘 안 맞게 붙어가지고 이건 좀 고체풀 이런 풀로다 하시는 게 더 추천드려요. 착제로 하면은
것처럼 모양이 좀 찌글찌글해져 있어요. 잘 안 붙어요. 솜 때문에 터졌어요. 양옆 옆구리 터져버린 이 스케치처럼 안 터지게 잘해서 그래도 나름 귀엽다. 얘 요거는 알차트를 윗부분 여기만 붙여버리고 여기까지 칠하고 자르고 붙이고 솜 넣고 그럼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완성을 해봅시다. 남은 요 도안도 뒷면이 없어서 칠하고 나서 다른 종이를 어떻게든 해봐야겠다. 비닐을 넣든가 여기까지만 완성해보고 요 하이라이트 마지막은 나중에 완성해보겠습니다. 얘 칠하장 귀여워. 도안부터 내가 만들면 이렇게 퍼적해지는데 슬프다. 그나마 제일 잘 만든 게 그 게이밍하는 곰 아니야? 그게 그나마 제일 잘 만들었던 것 같아. 귀엽게 만들면서 좀 신경 썼던 게 좀 낫긴 한데 역시 접착제라 여기가 펌이 안 돌아가죠. 나는 완전 테이핑만 하면 끝나요. 테이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몸이 좀 찌그러지고 치워졌는데 치워진 거 지금 알았나? 몸이 찌그러졌어. 그래서 색깔 되게 이쁘게 잘 나와서 아 얘는 도안 잘 나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좀 꾸깃꾸깃해서 마음에 안 드네. 일단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. 손에 묻어서 닦았고 이번엔 세로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 가로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세로로 붙였어요.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밑에서 위로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여기 이제 잘라줘야 여기 흉한 부분은 잘라졌고 밑에서 위로 세로로 잘해주니까 너무 잘 맞아. 귀엽게 잘 만들어졌고 얘는 좀 잘 만든 것 같아. 뒤에 곰도 되게 제대로 잘 붙어가지고 꽤 귀엽게 약간 윙크하듯 찌그러지긴 했는데 꽤 귀엽게 잘 나왔거든요. 그래도 감자칩 성분표하고 되게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. 근데 여기 눈이 안 보여서 좀 아쉽다. 구겨지는 게 제일 짜증나네요. 종이 스키시는 아니 안 구겨지게 잘 만드시는 분 있나요? 이 약간 찌그러진 거 마음에 안 들어. 펴주고 싶어. 손톱으로 펴주고 잘 안 돼요. 이제 완성했습니다. 마음에 들어. 앞에가 제일 귀엽다. 항상 이렇게 해서 오늘 감자칩 아 콜라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? 게임기 그리고 게임기 하나 더 콜라 도안까지 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게임하는 곰돌이 이게 어디 갔나 몰라. 게임하는 곰돌이 아, 이게 좀 더 테이프 쓰레기 이거 인형 치울 거 다 치우면 좋겠구나. 이거 만들어 놓고 어디 갔는지 못하자. 바보 같아. 찾아야 되는데 에잉 색연필 하나도 잃어버린 것 같아. 만들기 위해 많이 했더니 우리는 아직 기억이 안 나. 뒤로 넘어갔나?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.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귀엽게 잘 만들었죠? 콜라, 감자칩.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데요? 나름 귀엽다. 콜라 붙여서 완성해볼게. 이제 하나 찾았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 같아. 제일 잘 만든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, 여러분들? 뒷면. 이 곰눈 찌그러진 거 조금 아쉬워. 맞지? 뒷면 똑같아요, 얘는. 완성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족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제일 만족스러운 느낌이 좋아. 소리도 좋고.